형 모르세요? 이쪽에 사는 사람이면은. 근데 아무래도 형 지인일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 많이 전화 왔거든 형한테. 이경규 선배도 전화 오고 막 호동 선배도 전화 오고. 와 그럼 그분도 오셔. 와 대박이겠다. 어 누굴까? 어? 형 여기 뭐야? 알 것 같으세요? 그래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올 거야? 사옥 이름 보고 알았다니까. 이거 요즘 뭐야? 요즘에 이렇게 입고 다녀. 조끼야? 속옷 같은데? 요즘 MG들. 괜찮아? 백상태랑은 스타일이 많이 변해. 그땐 돈 써서 한 방 늘고 아니라 누군가 있네. 형 영훈이. 아, 서 보이죠? 야 여기 뭐 600억짜리라고 한 게 이거구나. 600억은 무슨 600억? 2조 4천억이다 2조 4천억. 나 오다 저 인형 보고 알았어. 욕만 제가 보더라? 야영석 수상을 해놨네. 축하드립니다 수상을. 아 감사합니다. 두 분은 1박 2일에서 처음 만나신 거예요? 그치 감독님이 1박 2일 하셔가지고. 와. 그때 되게 젊었어. 젊었으나? 그때 우리 다 젊었어. 아프지도 그래, 않았는데 그때 진짜 다 젊었다. 내가 왜 여기 타고 있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1박 2일 해서 통풍 얻었지. 인기도 얻고 먹고 살게끔. 아 장난 아니었죠. 지금의 나로 먹고 살게끔 해줬는데 아니, 통풍 왔지. 왜냐면 아니, 제가 통풍을 드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감독님 생각해봐요. 갑자기 새벽에 막 네. 먹게 하고 아. 10초 안에 밥 먹으라 그러고 그래서 막 호동 형도 통풍 와 있거든 지금. 아 통풍. 어 아직 안 왔어요? 어 오늘은 우리가 더 빨리 왔나 웬일로? 아 나 오늘의 게스트가 누군지가 너무 궁금하네. 그럼 누구 달러 가는지도 모르겠네? 아 어, 몰라요. 어? 남님 아시는 분이에요? 난 알지. 난 얘기해 주던데. 여기 어딘데? 여기 갤러리에 되는? 어 저기 있다. 저기 계신데 누구지? 어디 있어? 경찰이 옆에 있고. 그러니까요. 도둑이야? 경찰이 옆에 있어? 아 지금 저 형 잡히겠는데 경찰한테? 형! 뭐야? 형! 어. 어. 와, 그래? 차에 타래. 나도 방금 탔어, 10분 전. 이거, 아이고. 와, 형. 와, 진짜 깜짝 놀랐다. 나 오는 줄 몰랐어? 나만 알았지. 아, 진짜로? 둘은 모르 융통성 있게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 어려운 게 아닌데. 모르겠어, 요즘에는. 어. 얘, 나 PD님이 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아니 잘못된 패러다임을 제시했네. 아니 내가 제시한 적이 없어요. 어? 나는 수근이 얘기를 네. 혜진 씨한테 되게 많이 들었어. 네. 형이랑 진짜 오래됐습니다. 어, 너무 많이 네. 들어가지고 남 같아. 남 같아. 저도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영훈이는 그래도 잘. 왜냐 영훈이는 잘 알지. 콘서트도 와주셨고 아, 저희 멤버 주현이 때문에. 어, 주현이하고 아. 내가 친하거든. 그래서 같이 아는구나. 그때 한번 여행 갔다 오고 난 뒤로 가장 자기가 되고 싶은 롤모델. 아 승원이 네. 형은 뭐. 야 누군가의 롤이 돼야 되는데 이거 참. 야 니네 이제 콘서트 얼마 안 남았지? 어 맞아요. 오실 거예요? 네. 가야지. 아싸. 형 그런 콘서트 가면 그 응원봉 흔들고 다 해? 와 옷도 맞춰 입고 가 컨셉. 진짜 맞출 것 같아요. 어, 맞춰 입고 갔어. 네. 그때 그 파랑이었니 뭐였니? 그때 파랑이었어. 연두였냐? 그거 해가지고 다 했지. 아이템 하나 연두로 해가지고. 아. 그럼 제가 선배 맘에 탕탕 후루 후루 탕탕탕 후루루루 탕탕 후루 후루 난단짠단짠짠. 날씨 좋다고. 어. 어? 어? 왔어. 왔다. 아! 어머! 김희선! 아, 안녕하세요. 김희선! 김희선! 아, 아유, 어머, 웬일이야. 야, 뭐야. 나 얘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오빠.
그래. 어, 왜 이렇게 말랐어요? 너 그때 봤을 때 뭐다 한 12kg 정도 빠졌지. 그러니까 오빠 그래서. 왜요? 아니 뭐 찍는 거 때문에? 뺀 거야? 피디님. 재벌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모시고 왔습니다. 에그 이즈 백인가? 왜 뭐라지? 에그 이즈 커밍, 에그 이즈 커밍. 뭐 어딘지, 뭔지도 모르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네. 자, 인사하고. 처음 뵙겠습니다. 네, 네 김수근입니다. 아, 얼마 전에 백상. 네. 연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MC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그 프로그램들이 잘 됐고. 네, 네. 너무 잘했죠. 그렇지. 백상 예술대사 TV 부문 남자 예능상 나영석님 축하드립니다. 매체와 시청자 사이에 제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아마 저한테 상을 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네. 얘기하지 마, 그 얘기. 아, 왜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문자 보냈어. 아니 백상 받고 네. 승환이한테 문자가 왔는데 네. 야 축하는 하는데 네. 괜찮은 거니? 괜찮은 거니? 그치, 문자가... 이게 맞는 거니? 괜찮은 네. 거니? 점점점이 진짜 많이 왔어. 뭔지 알지? 축하는 하는데 점점점점점이 뭐 그게 엄청 왔더라고요. 아 그래도 축하할 일이라고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할 축하드립니다. 그럼 많이 와 보셨다면서요? 네 다 맛있는데 저는 돼지 왕갈비. 왕갈비? 돼지 갈비 세 개, 왕갈비 세 개랑요. 많이들 시켜 드시는 거 요즘에 목살, 예 목살도 세 개 주세요. 예. 목살이 못하는 목살이만. 저번에 1회 때는 막걸리 한 18통을 먹고 왔어요. 미친 거야? 막걸리 농봉인 줄 알았어요. 그냥 배우들이 와서. 아니 어떤 사람이 막걸리를 이렇게 많이 먹었어?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집에 있는 막걸리를 다 먹, 다 마셨어요. 방송을 한 건지 먹었어? 희선이 너도? 그때 저는 항생제를 네, 먹고 있었고 못 먹었어요. 아 오늘은? 오늘은 또 다른 약을 먹고. 아. 오늘 약을 많이 드시는 거 이렇게 비리비리해. 왜 그래, 너. 요즘에 무슨 또 측농증이 있어가지고 생긴 거 같고. 나이 드니까. 그 비염 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알러지 비염 있으신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생겼어요. 생겨요, 생기더라고요. 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얼마 전에 눈이 너무 뿌연 거야. 모르겠어, 눈이 안 좋아진 건지. 눈이 최고 먼저. 아, 오는 거야? 요즘에 그래서. 노안 안. 네, 아직은. 어머! 많이 먹는데. 노안이 안 왔다고? 네, 아직은 눈이. 진짜로요? 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신 걸로 제가 알고 77이시죠? 전 76입니다. 아, 부드러웁니다. 저는 네, 나이는 77이지만 이미 저는 한 3년 전부터 왔는데? 엄마 아빠가 눈이 다 좋으셨어서. 그럼 핸드폰이 그냥 이렇게 딱 보이세요? 네. 네. 뭐 엄마 아버지로 원망해야 되는 거야?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맛있다. 어유 시원하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승환 선배님이 엄청 반가워하시더라고요. 원래 작품을 하신 적이 94년도에. 근데 우리 오면서 얘기했는데 희선 씨하고는 이제 예전에 내가 이제 모델했을 때 뉴욕 스토리라는 시트콤을 아마 맞아, 했었어. 맞아 맞아 SBS 거. 그거에 내가 이제 약간 카메오로 출연한 적이 있었거든. 맞아 맞아. 그게 인연이었고. 준희 씨. 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준우 씨가요 저한테 괜히 화를 내더라고요. 게다가 뭐 때문인지도 말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제인 씨는 준우 씨 일이 나하고 만나는 시간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저희는 당연히 친구의 친구니까 그 이후에 영화 한 편을 또 뭐 찍었는데 그런 인연으로. 오빠는 진짜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어머. 네가 더 똑같아. 두 분 진짜 별로네요. 두 분 진짜 부럽다. 두 분 진짜 별로예요. 이런 덕담은 오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이 20년 전이랑 똑같기가 어려운데. 아니 영석 PD님 엊그저께 백상에서 봤는데 좀 그때보다 확 늙었지? 네, 확 좀 그러네요. 나는 이틀만 해도 이렇게 늙는데. 그래. 뭐, 저는 어때요? 딴 사람이야, 너 지금 딴 사람이야. 엊그저 봤을 때랑 딴 사람이죠. 메이크업이 많이 달라서. 아, 이런 인연이 있다. 야, 이렇게 그리고 또 뭐 다 조금씩 다 인연이 있는 게 수근이는 혜진 씨한테 워낙 또 얘기를 많이 들었고 오며가며 청담동 쪽에 서 계시는 거 몇 번 봤어요. 근데 항상 대화를 나누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됐어요. 대화 아니야. 그러면요? 주문 음식 픽업해 가려고. 아 픽업 아니 워낙 또 아니 누가 맛잘알이시잖아요. 맛잘알 맨날 어디 전화하면 맨날 어디서 뭐 주문을 하고 있어요. 나는 뭐 사람을 거의 안 만나요. 그치요, 다 그렇더라고요. 나 안 만나. 아니 근데 진짜야, 승원이 형. 난 진짜야. 승원이 형 진짜 안 만나. 아, 나 혜진 씨 만난 것도 작년에
부산 국제 영화제 때 만나고. 어, 그럼. 근데 그때... 저는 그런 가끔 오래 보는 사이인 사람이 부럽 좋던데. 맨날 보는 사람보다 그냥. 어? 혜진 씨하고 매일 보면 다툼이 생겨. 그러니까 뭐 별로 좋지는 않아. 너무 이해, 너무 공감하는 얘기야. 왜? 이 웃음 좀 들어봐. 야, 희선아 얘기 좀 해봐. 얘기 좀 없네. 아 웃기다. 삐져.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삐져. 아, 진짜 너무 웃겨. 미치겠어. 네, 하여튼간 참 좋은 인간상이에요. 유혜진 씨. 맞아. 저기 그 압구정동 그 뭐 길 로데오 길이라는 데 저 끝에 커피앤커피라고 있었거든. 아우 오빠 커피가. 커피앤커피 알지? 아 옛날 얘기 좀 해주세요. 커피앤커피. 아, 저는 강남을 전혀 몰라요. 저도 사실 이사 온 지 한 반년밖에 안 돼가지고. 아예 몰라요. 네. 커피앤커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뭐 했어? 소개팅했어? 모델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가 압구정동에 있었거든. 아. 이제 거기서 오디션 보고 커피앤커피가 이제 1,000원이었단 말이야 그때. 1,000원이었나? 900원이었나? 그래 봐. 와 진짜 싸다. 그리고 거기가 이제 좀 오래 있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그때는 이제 딴 데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모델 친구들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느라고 많이 갔었지. 그럼 형은 모델 라인이니까 갔다 지금 김혜선 씨는 거기를 왜 가죠? 그때 삐삐 세대죠? 그럼 삐삐지. 그러면은 그 테이블마다 전화기가 있었어요. 있죠. 맞아. 커피집에? 신세대 필수품은 삐삐와 전화입니다. 한 테이블에 한 대의 전화. 이 같은 카페들이 신세대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헌팅하세요. 6482 호출하신 분 읽으면 그렇게 가는 거 하니까. 아, 이해 못하겠다. 너무 재밌다. 헌팅 안 하실 때면서 갑자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네. 삐삐를 갑자기. 아니, 누구한테 들었나? 김희선 씨는 네. 그런 부류의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야. 아니라니까. 뭐.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 거야, 다. 거기에 그런 게 있었다라고. 아니, 뭐 삐삐 확인하는 게 뭘 죄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어, 땡큐. 이거 좀 익혀서 드셔야 돼. 먹어 돼. 야, 용훈아, 이것도 다 있어. 먹어. 그래?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여기 다요. 맛있어요? 나 먹어봐. 잘 먹었다. 맛있다. 아, 강남은 고기도 맛있구나. 아빠님이랑 청담에서 이렇게 회식하니까 이상하긴 하네요. 너무 이상하다. 매일 산에서 들에서 먹다가 막. 맞아, 바다. 이렇게 다 예능을 하신 거네요. 다 수근 씨도 승원이 형도 은지도. 저는 진짜 오래됐고요. 아니 원래요, 피디님 희선 언니가 완전 신서유기 완전 왕팬. 아 진짜요? 완전 빅팬. 전 짤도 많아요. 언니의 최애 짤은 뭐였어요? 꽃갈콘. 아 알아요. 뭔지 알아요. 꽃갈콘. 이 조그만 구멍으로 보는 거? 꽃갈콘. 저는 근데 그 오빠 색동조거리 옷 입고. 인간문화재인가? 아, 그 짤이 그 짤을 저장해놓고 우울할 때마다 봤었어요. 아, 너무 잘하시죠, 수근 씨는. 너무 천재, 천재. 그 수근 씨의 장점은 이 세상 모든 일, 맞아. 이 세상 모든 일을 85%까지는 다 잘하는 사람. 맞아. 너무 좋은 거지. 맞아. 15%는 뭐예요? 네? 15%는.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 형만큼 요리는 못하겠지. 근데 요리도 웬만한 일반인보다는 훨씬 잘해. 잘하고. 내가 듣기로 엄청 플렉스해. 내가 혜진 씨한테 들은 수근 씨가 완벽하게 다방면으로 엄청나게 할 때가 이게 방대한 그런 사람이야. 나 그래서 한 번은 꼭 만나고 싶었지. 어쩜 표현이 아쉬웠던 건 그거더라고. 혜진이 형 있는데. 아. 혜진 씨와 나와의 어떤 불화 이런 게 아쉬웠어? 아니 거기에 제가 있었어야 되는데. 나 그 프로그램 다 좋아했는데 낚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더 안 좋아졌지. 아니 그냥 이건 사적인 얘기니까. 편집하면 되잖아. 아니 저희 편집 없어요. 편집... 아 이게 없다고? 이쪽 라이브로도 나가야지. 야 그럼 나는 마스크 갖고 와. 나 도저히 이렇게 못하겠다. 음성 변조. 30세끼 할 때 한번 불러주세요. 이 조합 되게 새롭다. 이렇게 저희 초대해주면은 나중에 할 때 배타고 이순 씨랑 들어와가지고 뭐 낚시할게요. 같이. 뭐 저도. 낚시 좋아해요. 어우 거기 잠자리도 그렇고 되게 불편할 텐데. 거기 왔다 가면은 다 페인 돼서 나가. 아니 손은 다쳤잖아요. 그런 소리를 하면 아니야. 그건 아니고 되게 재밌어. 가족 근데 저는 두 분도 어쩌다 이렇게 하게 되는지도 궁금했어요. 뭔가 30? 네. 첫 시작을 그게 어떻게 그게 첫 인연이죠. 중국집이냐? 거기가 뭔 집이니? 중국집 원래 맞죠? 친하셨어요? 아니요. 안 친했지. 뭐 다른 일로, 뭐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같이 밥을 먹기로. 구선하는 자리가 있었단 말이야. 딱 이런 거예요. 이런 자리. 네. 근데 그날 내가 알게 된 게 아, 이 형은 털털하구나. 아니야, 털털하진 않아.
우리 때 식으로 하면 털털하진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아니요. 아 이런 식이야? 아니 일단 딸한테 올인하는 아빠다. 아~ 그게 첫 번째로 안 사실이 그거였고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애한테 뭐 어릴 땐 이유식도 해먹이고 내가 하면서 이유식으로 막 듣다 보니까 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하는 사람의 그 설명인 거야. 요리의 지식.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본인도 많이 해본 사람이었던 거야. 근데 그러네. 그거를 그 전에는 사실 네. 주변 지인은 알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니까 어? 그런 거면 그때 내가 그때 삼시세끼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 이서진 씨랑 같이. 네. 정성 편이 먼저였어요. 맞아. 네. 이 형이 그렇게 그런 걸 잘하는 능력자면 버전을 하나 더 만들자. 어촌 편을 한번 만들어보자. 아, 이제. 그러네.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된 거죠. 우와.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너무 거기서 이제 요리들을 보는 게 잘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다시 보는 게 삼시세끼 짬뽕 편이랑 제육볶음 편이랑 그리고 그 회전 초밥 만드신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빵 만드신 거. 아, 너죠. 아, 그럴싸하지. 자, 그럴싸하지. 봐봐, 들어갑니다. 진짜 계속 회전은 하네. 어, 그럼. 멈추지 않아, 영업 동안에. 숨 밀어봐봐. 그렇지. 야. 와, 이거는 뭐. 와, 이거는 뭐야. 저희 엄마도 삼시세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맨날 그거만 보셨어요. 너무 잘하셨어. 그래서 삼시세끼의 수명이 확 짧아졌죠. 이 형이 너무 많이 이제 해먹어가지고. 아는 요리가 없으니까. 아니 그러면 같이 예능했던 승훈 선배님 장점 얘기해주셨고 수근 선배님 장점 얘기해주셨으면 제 장점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나는 근데 늘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참 보기만 한 사람이다 생각했던 게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이수근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해요. 남자 개그맨 중에서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아마 이 사람이 뛰어넘은 사람은 난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굳이 이제 성별로 비교를 하긴 그렇지만 라이징하는 개그 음원 중에서 나는 좋아한다. 우리 은지가 가장 다재다능하지 않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은지는 일단 웃길 땐 너무 웃기지만 은지가 이제 뒤에서 멤버들을 이렇게 끈끈하게 해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다 은지보다 어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불편한 거 못 참아. 필요해. 이제 불편한 거 못 참고. 맞아요. 멤버들 예. 근데 그거 당신도 똑같아. 예, 맞아요. 똑같아. 그래서 내가 밤에 누워서 그 생각을 되게 자주 했어. 야, 이수근이랑 이은지가 성격이 똑같네. 맞아. 이 양반도 옆에 불편한 사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걸 못 견뎌. 전혀 못 있겠더라고. 맞아.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싸우셔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하면 따로 사시라고. 그런 얘기 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따로 사셨거든요. 사적인 얘기를. 맨 쓸데없는 소리. 맨 그 입만 열면. 아, 이런 좋은 자리에서 주한 얘기 또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영훈이는 어떤 년이야? 여기? 저는 여기서 이제 처음 알게 된 동생. 저도 처음 왔는데 이 프로그램의 이제 MG 대표 같은 느낌. 그 과거 얘기 나왔을 비주얼. 때 궁금하고 비주얼. 우리의 비주얼. 너무 잘생겨가지고. 감사합니다. 영훈이 완전 잘생겼지. 네. 센스도 만점이에요. 누가 팬이에요? 딸내미? 영훈이, 주연이 뭐. 저 그리고 애가 그런 데 다 따라가요? 굉장히, 어? 따라가? 그건 굉장히 사적인 얘기니까 그런 걸 좀 안 물어봤으면 좋겠어. 희선아, 그건 사적인 얘기잖아. 공적인 공지, 얘기만 했잖아. 공지사항. 아니 뭐 어디 출마해?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아, 희선이가 너무 사적인. 갑자기 그래? 영훈아 너 왜 그래? 더보이즈의 쌈 싸줄게요. 네. 영훈아. 아, 괜찮네요. 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이 부담스러워. 영훈아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어? 야 형님이 벌써 다 얘기해놨어. 네, 다음은 선배님이. 어. 뭐? 네. 맛있다. 야 내가 오는데 감독님 영훈이가 나피디님 차 안에서 작업하더라고. 응? 더보이즈 차 단체. 더보이즈 차 단체. 아니 왜냐면 15회 있잖아요. 작업이 거의 다 돼갔어요. 저 아니면 저희 더보이즈 멤버들이 다 해주신다고 약속을 받아서. 우와. 아 받았어요 또? 응? 야 받았구나. 같이 차에 있는데 난 못 들었거든. 해봐. 엄청 매력 있어. 맞아. 아니 뭐 당연히 제가. 제가 잘 연구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안 할 거다 할 거다가 아니야. 아. 내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돌을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몰라요. 이게 맞아. 인간에 대해 알아야 관심이 가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매력이 더 커지겠다. 맞아. 이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거에 대한 거 없이 그냥 뭐 어떻게 할게요 저를 어떻게 할게요도 사실은 오만한 얘기야.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저 사람 일단 알고 난 알아? 뭐, 난 알아? 근데? 형?
그날 많이 얘기했다고. 내가 집에서, 예. 나... 대한민국 PD 중에서 형에 대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 맞아. 그럴 것 같아요. 어우야, 영훈아 이게 뭐냐 이게. 어. 영훈아 제발 날 사랑하지 말라니까. 사랑해요. 고마워. 한 버섯이 벗겨지네. 고마워 영훈이. 아닙니다. 밥이나. 영훈아 한잔해. 이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프로그램 밥이나. 제목이 밥이나 한잔입니다. 그래? 밥이나만 한번 외쳐줘야 돼. 기분 좋게. 알았어. 밥이나. 한잔해. 감사합니다. 갑자기 톤이 밥이나. 어, 밥이나. 원래 예능 톤이야. 아 있어 뭔가. 그럼. 배운다. 밥이나. 야 근데 이 프로 괜찮네. 그래. 밥도 주고 술도 주고 재밌게 막 얘기도 피디님, 막 해주고. 피디님 예전에 신서유기를 찍는데요. 갑자기 남편이 들어오더니 네. 촬영 끝이라는 거예요. 끝났대요. 왜 그때 호동이 물어봤더니 이미 다 나왔어요. 그냥 쉬세요 이러더라고. 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맞아 맞아. 과시한다는 느낌은 안 들었어? 자기 능력을. 아까 아니 그런 거 있잖아. 우리한테도 가끔씩. 아 그렇죠. 아 형들 이제 그만해도 돼요. 이런 거 있거든. 그 속으로 과시하는 건가? 저게 뭐지? 뭐 이런 내가 거 있잖아. 다 만들었다? 아 맞네. 아 웃기다. 아, 진짜. 진짜 둘이 진짜 친하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그런 얘기를 하는 내 모습에 확 취하게 돼. 어? 나 좀 지금 멋있는데? 나르시즘. 나 그런 거. 나르시. 촬영 끝도 어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가 아니야. 그만. 헷. 그만. 헷. 원래 어, 끝. 하지 마. 땡. 이거 좋아하잖아. 땡. 땡. 이렇게 형들 아무것도 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지. 그치 그치 그치. 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게 내 자신을 취하는 거야 그 순간. 저한테는 가끔 그런 적 있어요. 얘들아 됐고 나 아무것도 하지 마. 은지 좋았어. 약간 이렇게 할 때. 근데 방금 표정이 약간 간지럽다라는 느낌 살짝. 근데 또 그런 칭찬 받은 기분 좋죠. 어 그런 거. 한두 번 그랬나 보다. 진짜. 고기 더 드실 거예요? 항정살 이런 거 드셔. 좋지. 항정살 주세요. 항정살. 항정살. 네. 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이거 맛있다. 이게 맛있어 이거. 네. 네. 맞아요 이거. 콩나물도 두 접시만 아. 더 주세요. 왜, 왜. 콩나물 무침 두 접시만 더 주세요. 예. 아니 사장님, 너 지금 순간적으로 현타가 딱 왔어. 왜요? 어 내가 왜 카메라 앞에서 이러고 있지 지금? 근데 PD님, 지금 PD님 작가님 왜 이렇게 그렇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그냥 아니, 계속 근데, 이렇게 놔둬요. 예. 아니 근데 쟤도 영혼이 없는데 그냥 앉아 있는데죠? 야, 왜냐면... 먼저 퇴근해.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 어떻게 되세요? 진... 아, 저 이제 후배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근데 PD님, 저는 궁금한 게 1박 2일 때부터 항상 어쨌든 같이 뭔가 하셨잖아요. 그래서 안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이렇게는 안 했죠. 이렇게는 그러니까 안 했지, 우리는. 옆에서 딱 보미 정도 위치에서 저쪽에 몰리 그냥 말을 하는데 말하고. 말이 이제 길어질 때 감독님들이 슬쩍슬쩍 찍었던 뒤통수 뭐 이런 예. 게 그냥 감사해요. 지금은 자기가 7, 출연자가 3이야. 무조건이야, 지금. 아, 그래서 상 받으신 그러니까 거예요? 아, 배상, 배상에 났잖아요. 그래서 건물을 올린 거야. 아, 그렇게 건물을? 아, 그렇게 사적인 얘기 다 하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우리의 오늘의 주제. 아, 내가 아주 큰 실수했네. 우리의 오늘의 주제, 사적인, 사적인 주제. 김희선 씨는 데뷔하고 그러니까 몇 년? 30년 됐어요. 고등학교 때 데뷔한 네. 거니까 사실 저 젊을 때 어릴 때죠 TV에 나오는 사람과 내가 같이 앉아 있는데 왜 이러 왜 여기 있어?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 거냐 지금 아 미치겠네 네. 갑자기 또 아니 앉아 있으면 너무 좋죠 순간순간 이게 오네 현타가 내가 왜 여기 있지 하는 아 전 너무 좋아요 왜냐면 멋져 난 멋져 똑같은 거 같아 김희선은 정말 근데 진짜 아름다우시네요 실물을 처음 봐가지고 짠 와 와 목소리 톤 제일 높았어 지금 이런 게 안 변한 거야 예쁘다면 무조건 좋아해 이런 게 근데 촬영하면서 이런 텐션 처음 봤어요 아직도 참 네 오빠 자신있다는 소리 들으면 오빠 지겨워요? 안 좋아요? 네 나는 좀 약간 초월했어 왜요? 그런 거 초월? 나는 초월했어 그럼 무슨 말 들을 때가 솔직히 제일 기분 좋으세요? 별로다? 너무 저 진짜 한번 들어가죠, 민호. 욕 좀 해줘. 난 그냥 욕만 안 먹으면 좋아. 난 욕만 안 먹으면 좋아. 그냥.
우리 때는 형님처럼 이렇게 찐아 뭐라 그래야 되죠? 딱 봐도 서구적 미남형? 어, 근데 뭐. 전형적인 미남. 요즘은 이렇게 예쁘다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영혼이 너무 잘생겼고. 만찐남이라 그러잖아요. 막. 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 나 진짜 그 생각이 드네. 아, 이 친구 정말 많아. 신인류야. 맞아. 영혼이나 영훈이나 아니면 주현이 같은 친구들은 신인류야. 신인류야? 신인류야. 야, 몇 살 때 딱 느껴지니, 영훈아? 뭐가요? 내가 왜 이렇게 잘생겼지라는 게 아, 그런 때 사춘기 때 오나, 그게? 근데 그거는 있어요, 혹시? 아니, 근데 그 불현듯 와. 그런 시기가 있어. 방금 이 질문이 올해의 질문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너무 궁금해. 몇 너무 왜냐면 나는 내가 작다라는 거를 중학교 끝까지 못 느꼈다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방송에서 쇼다리 농다리가 나오고 희재형이 그때부터 쇼다리가 된 거예요. 언제부터 재밌다란 내가 처음부터 그거는 옛날부터 그냥 알고 있었어요. 애기 때부터 알았어요. 그거는 아, 저도 비슷해요. 어 뭐야 너는? 저 원래 중학생 때는 엄마가 사준 옷 입고 막 그냥 다 마음대로 엄마 말대로만 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그냥 딱 학교에서 딱 뒤에 거울 달려 있잖아요. 딱 그걸 봤는데 좀 괜찮다.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너를 보고 다른 애들 보면 네. 다 오징어지.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옷에도 막 엄마한테 엄마 그래, 이거 말고 딴 거 그러니까, 사줘 이러고 잘생긴 애들 안다니까. 언니는요? 희선 씨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진짜 웃기는 게 이 긴 세월 동안 아직도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은 처음 본 거 같아서 얘기해주세요 언니. 근데 그 성격이 너무 좋은 성격인 거 같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제 잘합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 특히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네, 이쁘다 이쁘다. 그런데 이제 사실 횟수가 줄지 나이 들면. 아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 오히려 더 그런 말에 더 감사하게 돼. 예전에는 당연시 했는데 지금은 너무 그런 말 해주는 게 감사함을 느끼는 게 요즘인 것 같아. 맞네. 그래도 뭐. 아 저런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개보도 나도 횟수가 줄었네 뭐 이런 고민. 나도. 웃긴 사람 어때요? 좋아요. 이쁜 여자분들은 웃긴 남자한테 매력을 느낍니까? 너무 좋아요. 지금 결혼하신 분도 그럼 엄청 재밌으신? 네, 형부, 재밌어요. 아직도 되게 스윗하게 오빠라고 부르세요. 왜냐면 그 발작진에 보면 혜진이 형이 좀 재밌어 해야 돼서 이제 김희선 씨가 약간 끌리는 약간 맞아, 저 사람 순수하고 재밌구나. 맞아, 맞아. 막 약간 그런 얘기가 있어. 관계성이 있군요. 내가 저 영화를 보면서 영화 너무 재밌어요. 영화 너무 재밌고 따뜻한데 아무리 봐도 혜진이 형이 저런다고 김희선 씨가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만나자마자 얘기를 했어요. 내 말은 그거 내 말은 돈도 있고 잘생기고 웃기면 좋잖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만나자마자 얘기했다고. 나영석 큰 실수한 거야. 지금 다 빼줘 다 빼줘. 야, 싹 다 빼. 야 엎질러진 문제야 이거. 혜진이 오빠 사랑스러워. 왜 말을 왜 못 끝내세요? 아니 혜진 씨 꼭 얘기해야 돼? 아니 엄청 사랑하지. 웃기다. 사랑하지. 화장이 진짜 맛있어요. 네 너무 맛있습니다. 센스 있으셔라. 여기 오기 전에 어느 동네를 간 거야? 마포구, 성동구, 강남구. 아 요즘 핫하다는 저 성동구. 네. 아 저희가 최종 목표는 북에 가는 거거든요. 동네 다 돌고 왜 그때는 꼭 와주세요 여기. 취향적이에요. 아 너무 웃기지 않아 진짜. 아니, 왜, 너무 웃겨. 아 왜 이렇게 웃기지 진짜. 내가 봤을 때는 형님은 살짝 번아웃 오신 것 같은데 배부르고 나는 맥주 세 잔 드시고 옆에 좀 졸리신 것 같아요. 사실 난 항상 7시 반 정도에 일어나거든. 아침이요? 그래서 요때 좀 위험해. 아, 그러니까 9시 다 두고 지금 8시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지? 누가 이제 9시 뉴스 보고 자요? 10시 좀 넘으면은 눈은 떠 있지만 거의 시체야. 그 정도야. 그럼 픽업을 에그이트 커밍으로 가셨어요, 선배님? 가깝죠, 아까 우리 거기랑. 아 이쪽으로 이사로 오신 거예요? 저희 원래 방송국 TV에는 이제 상암동에 있으니까 다 상암동 근처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제 너무 일하기가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상암동 여기 아파트 101동, 103동, 107동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일하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건물을 하나 해가지고 다 다시 합치자. 그럼 나피디님 건물이에요? 아니요 회사 건물이고요. 회사인데 이제 매각을 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지분을 갖고 있죠. 그 건물이 그렇게 올라가게 된 기본적으로 계기를 봐야 돼. 물론은 1등 공신. 그거의 원인 제공은
분명히 이 사람이라는 거지. 결혼했고 남한테 쉐어하지 않고 자기만 가진 거야. 그 정도 내 거 아니라고 내 건물이. 아니, 그러니까 아닌데 내가 가봤는데 누가 봐도 나영석 거야. 에이, 그럼요. 그리고 경쟁하시다. 야 이거 진짜 소문 난다니까. 거기 안에 있는 나영석은 절대 군주였어. 내가 보는. 절대 군주란 말이 너무 웃기다. 아니 왜 이제는 자금성 같은데 이제 조금 가는 신하들 있잖아. 자금성이 이제 길고 크잖아. 그거에 대한 위압감.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그 궁전이 에그 이즈 커밍이야. 거의 다 했는데.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뭐야? 아니 근데 예를 들어. 뭐야? 누가 또 왔어? 누가 또 왔어? 침을 발라놨냐 이게 이렇게 이렇게 안 떨어지냐 이게 여기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좀 깔끔해질 것 같아. 밥 같이 먹는 밥풀 어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형 뭐.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그러게요. 나 원래 이래. 피부 원래 좋아요. 아니, 진짜. 너무 젊어지셨어요. 아, 형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팬입니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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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앉아. 편하신데, 어, 어디 앉고 싶으세요? 나 그냥 저 어. 가생에 앉고 싶어요. 가생에 앉고 싶어요. 그럼 저 여기 오실래요? 여기 오실래요? 네, 네. 가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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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생이가 맞나? 가생이 맞아요. 경기도도 가생이라 그래요. 아, 여기 요즘에. 진짜 조금 뭐 좀 저 계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계란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배우 유해진입니다. 와. 예. 진짜 저희가 매회 언급했는데 진짜 아, 나오셨네요. 왜냐면 다 계속 연관된 무신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아, 보니까 뭐 나 PD하고 예. 차승원 배우. 아, 차 배우하고. 아. 유해진이라는 자막만 총 44건이고 오 잠깐만 언급만 최소 10회 이상을 했대요. 아, 최근에 그 영화에서도 유해진 선배님. 아 유해진 선배님. 혜진이 형. 혜진이 형. 유해진 선배님이요? 혜진 선배님이랑. 뭐 혜진 씨를 혜진이 형이 좀 혜진이 형. 혜진이 형이 혜진이 형님도 혜진 씨한테. 아, 혜진이 오빠 사랑스러워. 혜진 씨하고 매일 보면 다툼이 생겨. 아, 혜진이 오빠 또 소환해요? 저희가 매회 언급해가지고 좀 죄송했어요. 그럼 오빠 돈 내요 빨리. 아 이 정도면 우리한테 돈 줘야 돼. 내가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이 정도로 오빠를 우리가 언급했다는 거 오빠 고마워해야죠. 아니 근데 그 난 그냥 예고편만 봤는데. 네. 나쁜 얘기는 없었어요? 나쁜 얘기 없었어요. 네? 나쁜 얘기 없었어요. 없었어요. 역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수희도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게요. 진짜 오랜만이네, 오빠. 여기 고 배우님이 데리고 와주셔서 왔는데 여기 확실히 배우님도 인연이 있으신가 봐요, 여기가. 여기 그 예전에는 사실은 그 쉽게 못 왔던 레스토랑이에요. 왜냐면 우리 형편에는 좀 비쌌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되게 좀 개런티 받는 날이나 이런 날, 날. 특별한 날. 그래서 오빠 불렀어요, 제가. 무슨 얘기인데? 여기 못 온다며요. 보통 때 못 오니까 제가 오빠. 고기 못 먹어볼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고기 못 먹어볼. 예전에 여기 그 바깥에도 되게 좋았었는데. 오빠 오늘 메이크업하고 왔어? 응. 어, 너무 Little bit. Little bit. 뭐했죠? 했는데. 그죠? 내가 그래서 어영이 너무 워낙 피부는 좋으신데 유난히 광이 나가지고. 근데 진짜 리를빗이다. 진짜 리를빗이다. 진짜 리를빗이다. 이건 전문 기술이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차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보통 차이 나잖아 보면. 그죠? 완전 리를빗이다. 진짜 그래서 막 하려고 그러는 거죠. 하지 말라고. 그냥 눈썹이나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눈썹만 안 한 것 같은데?
눈썹을 제일 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고 배우님이랑 어떻게 친하신 거예요? 왜냐면 무슨 얘기만 하면 배우님이 지금 빵빵 터져갖고 연이 약간 깊으신 것 같아요. 아, 수희하고는 뭐 언제부터지? 우리 오래됐어요, 오빠. 근데 사실 같이 작업을 했었나? 우리 뭐 같이 했지? 뭐 했지? 술만 했나 보지. 탁자 아니야? 탁자? 탁자인 거거든? 탁자래. 응, 탁자? 길게 뭘 맞춰본 적은 없어요, 사실이. 아. 연극을 같이 했다거나 이런 적은 없고. 근데 정말로 오래 전부터 친하게 지냈었죠. 예. 요즘은 좀 사실은 좀 뜸했었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지내나. 어디? 남양준과 어디 산대? 어디? 지금 극단을 직접 촬영했어요. 예. 아니 그거를 오빠가 얘기 준 거야. 얘기 들었는데 진짜 단체티 입고 왔어요. 오팔국도 극단, 극단 단체티. 아 진짜? 오빠 이거 얘기해줘 빨리. 한자를 한 이 한자도 몰라요? 극단? 이게 극단이냐? 아주 극단적이야. 극단적이야. 아주 극단적이야. 그 그래갖고 그럼 우리나라 저 장근육 우리나라에... 봐 장근육 오 뭐야 강고등어 꽃이 아니야 강고등어 꽃이 아니 그랬는데 우리나라의 그런 큰 상처럼 그런 상을 일본에서 받고 그러니까요 아까요 일본어도 진짜 잘하고 와 정말 아까 다 얘기했어 아 진짜 야 진짜 희선 씨 요즘 그 우리 집 우리 집. 오, 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시킨 대로 잘하고 있다. 아니야, 진짜. 에이, 진짜 어제도 나 봤거든. 3월.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의도치 않았는데 그 밥이나 한 잔에 하고 드라마하고 목금토 이렇게 3일이 제가 3일 언니를 볼 수 있구나. 네. 그래서 굉장히 걱정했어요. 드라마 팀한테는 아,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전날 내가 예능에서 너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드라마에 몰입하기가 좀 아, 내가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드라마를 했으면 안 됐죠, 저희 거 하는 동안은. 저희 사람이 식구가 몇 명인데, 여기는. 아, 근데 여기 사장님. 아니, 바뀌었죠, 형님. 오? 네, 다. 오? 네, 다. 참, 그런 왜요, 왜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삼시세끼 스탭들이요. 아이고. 아, 우리 저기 은희 형님은 1박 2일 때부터 형 우리 지미집 은희 형님. 예.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산 증인이야. 지미집을 몇 년인데 자기 집이 하나도 없으니. 사실 제일 좀 믿긴 해. 왜냐면은 삼시 세끼 뭘 먹을 만하면 한 번 또 와요. 자. 먹어. 네, 드세요. 재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지금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네. 우리 신소유기 할 때도 다 멋있었던 우리 감독님인데. 아, 예. 형이 하는 예능도 유일하게 다 TVN이잖아요. 그러네. 사실은 좀 네, 많이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예. 아. TVN의 아들이에요? 아니, 무슨 아들이야. 삼촌 되겠지. 무슨 아들이냐. 아드레날린? 자, 아드레날린? 날린 아들이래요. 난리 나더니. 아 근데 형 진짜 못 나오실 줄 알았는데 승원이 형님이랑 좀 나온 게 좀 자극이 되셨던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그래 보셨어요?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안 봤지 형? 예고편만 봤어요. 불안하더냐? 아 사실은 제가 게스트로 몇 번 모시고 싶어서 제가 오빠 심심하면 그냥 놀러 와요. 그냥 진짜 서프라이즈하게 놀러 와요. 이랬더니 한남동 우리 촬영날. 네. 야 끝나는 시간을 말해줬으면 내가 갔을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오빠 걸으니까 뛰고 걸으니까 거기에 산만 있으면 올 수 있거든요. 아 산만 있으면 돼요? 남산을 넘어서 강이나 이런 거 못 걷는데 산만 있으면 산만 타요. 산만 남산에 있으니까 형이 대한민국 모든 통틀어서 연예인 중에 제일 많이 걷지 않아요? 진짜로 형이 내가 봤을 때 제일 많이 걷는 거야. 아 근데 오늘도 계속 걸어요. 오늘도 몇 시간 전에 봤어요. 네네네. 아 진짜? 네네네. 언제? 선배님 집이 가까워가지고 아니, 운동하고 있는데 저 뒤에 북악산에서 팔각정 있는데서 저 산 타러 올라가는데 그 지나가는 길 선배님 대기해가지고 어디세요? 그래서 팔각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했더니 저도 그쪽으로 해서 팔각정에서 봐 그래서 선배님 땀이 막 다 젖어서 저 만난 거예요. 선배님 어디로 뛰셨어요? 했더니 듣기만 해도 막 현기증 나는 코스로 뛰셔가지고 막 너무 잘 뛰시고 너무 잘 걸으시고 항상 진짜 아니 스페인 하숙이나 선배님 삼시세끼인 것 같은 프로 봐도 항상 뛰시더라고요. 뛰고 일하고 뛰고 여 이쪽으로도 길이 있나?
어디서나 뛰시는 거예요, 오빠? 어디서나? 부산 국제영화제 갔는데 그때도 오전에 뛰고 계시더라. 왜 그러니까 한 번 뛰면 얼마나 뛰시는 거예요? 왜 그런 프랑스 올림픽 준비하는 거예요? 아 왜냐면은 네, 네. 그렇게 뛰는 게 저는 이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안 뛰면은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전날 또 술을 먹으니까 달리기로 빼는 거예요. 네 그런 사실 좀 해장 좀 하고 신체 나이는 20대인데 뭐 형 그지 무슨 소리야 저 은근 좋아했어 그지 좋아하셨어요. 근데 선배님 근데 진짜 그건 궁금해요. 선배님의 하루 루틴이 전 진짜 궁금하긴 했어요. 루틴이요? 네. 아, 근데 저 진짜 라디오 들으시니까. 선배님 12시에는 라디오 뭐 들으세요? KBS? 와, 다 안다. 어떻게 알아요? 저 아니요. 커피 몇 잔 할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네. 라디오 아니, 저 계속 듣다 보면은 북한 방송도 가끔 듣죠. 주파수 맞죠? 적게 되고 주파수 형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잡으려고 지령 받으라 선배 지령 받아 형 그러면 80년도부터 여기 대학로에서 공연 아니 아니지 90년 초반 그러니까 그때는 청주에서 연극을 했었죠. 아, 청주에서 하셨고 학교 때문에 서울 올라왔기 네. 때문에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9학번으로 들어와서 그 뒤부터 이제 졸업하고서 아 어, 학교를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셨으니까 97년인가 뭐 98년인가 그때부터 내가 대학로에서 있었었죠. 태진이 오빠 있던 극단 진짜 유명한 극단이었어요. 목화라고 목화 많이 들어봤어요. 목화 선배님 그 무대 세트 막 이렇게 했다라는 네. 얘기도 우리 극단이 그런 게 좀 되게 심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들고 이런 게 의상도 만들고 무대 세트도 다 해야 되고 그때 이렇게 했던 것들이 아마 삼시세끼에 많이 나왔죠. 네. 네. 이케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우리 집을 가꾸기 위해서 어때? 금손이야. 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 연극 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알지만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뭐든지 맞아. 이상하게 만들더라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런 형 그러면 게... 오디션을 목공으로 본 거예요? 극단에 들어가실 때 어쩌다 대학로에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연극과를 딱 나오면은 다음 이 대학로가 참 쓰고 싶었던 무대고 대학로 안에서 연극 공연을 한다는 게 진짜 꿈이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 그때 당시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오, 저런 연기자가 돼야지 이런 맞아요. 롤모델들도 있었고 맞아요 진짜 그래서 멀리서 이렇게 진짜 퇴근한 모습을 하, 이렇게 진짜 에이. 멀리서 이렇게 쫙 보고 하, 돌아서 각서 소주 먹는다 정말로 되게 그 지금은 형편이 안 좋고 어렵지만 꼭 저런 배우가 돼야지. 어, 맞아요. 난 그랬던 선배님이 내가 장두익 선배님도 그랬었고. 근데 가수 중에선 근데 가수 중에선 아, 저선 안 좋아. 아, 가수 중에선 누구 좋아하세요? 아, 진짜 요번에? 지금 고도 하고 계셔. 아, 신구 선생님 하신 거? 아, 너무 멋있어. 아. 가수 중에는 선배, 누구 좋아하세요? 응? 시선 선배가 지금 말 걸었습니다. 응? 잘 안 들리니? 응? 잘 안 들리니? 달짝지근해 보는 것 같아요. 가수 중에는 누구 좋아하세요, 요즘에 가수? 가수분 중에선 누구 좋아해요? 아, 뭐 예전에는 난 그냥 뭐 전인권. 조용필 씨 안 좋아해요, 조용필? 조용필. 아마 나는. 아마 나는. 알지.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그거 한번 들으라고 그거 한번 들으라고 아, 아마 나는 들으라고 먹이는 뭐, 찾아 둘이 박범 이은지네 아니 너무 잘 똑같이 해갖고 내가 아니다. 맨날 해달라 그러거든요 똑같지는 않고 아니 그거 말고 더 똑같은 거 있잖아 아 이거 없어 이제. 근데 죄송한데 너무 심하신 거 같아요.
이게 달짝 시그널 찍을 때도 계속 계속 이렇게 이런 해서, 분위기로 아, 너무 재밌었겠다. 너무 깔깔깔 웃고 난 옆에서 막 박수 치면서 웃고 스태프들도 너무 좋아하고 아, 그 달짝 시그널은 아마 제일 행복했던 작품 같아. 진짜 많이 했었는데 작품을 야 그렇게 현장 가는 게 기다려지고 와 이게 되게 그러니까 좋은 거 스트레스가 중요한 없고. 말이잖아요 어, 가면은 중요한 말이야. 뭐 희선 씨가 사실은 그 분위기를 너무 그렇지. 유쾌하게 너무 좋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들도 맨날 희선 씨 어디 오냐 그리고 진짜 놀라운 내가 그 보통 이제 늦게 끝나면은 그 다음날 또 일찍 일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 배우분들은 또 꾸며야 될 것도 많고 더 시간이 많으니까. 많이 소요되잖아요. 한 뭐 4시간뿐이 못 자, 3시간뿐이 못 자고 오는 것 같은데 꼭 10분 전에 와 있어. 와, 다 스탠바이 된 상태. 그리고 또 막 하나 뭐 NG 없이 다 그걸 그 다 외우시고 그러니까 안 즐거울 수가 없지. 멋지다, 리치 언니. 너무 멋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되게 너무 감사했어요. 선배님께 이제까지 촬영했던 현장이 정말 즐거웠다 이 얘기를 계속 해주시는데 홍보하는 동안 내내 너무 감사하고 배운 점도 너무 많고 사실은 제가 안 걸어요. 안 걷는데 조명을 바꾸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또 걸어요. 맞아. 동네를. 운동을 하는 그 목적보다도 이렇게 주로 이제 달짝지근하에는 이렇게 좀 달달한 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다음 신에 대한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런 시간이 되게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게 너무 보기 좋았어. 늘 그런 시간이 있으면은 갑자기 서로 차에 있다가 자 슛 들어가시죠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런 거하고는 별로야 별로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는 다르죠. 정없다. 왜냐면은 그 어떤 감정을 교류를 해야 되는데 뭐 산책이라도 하면서 어이 동네 가면 어쩌네 아 여기는 저기 카페가 있네 이러면 아 그래서 동네를 돌았어요. 저희가 촬영을 하는 동안 동네를 돌고 한 바퀴를 돌고 왔는데 동네 주민인 줄 알고 우리를 막아. 이렇게, 아, 촬영 중인가 이렇게 봐. 모자도 가리고 이렇게 걸으니까. 아, 어머니 아버님 안 됩니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야. 어떻게 지금 최고. 아유. 요즘 동네 촬영이 부쩍 늘었네. 그런 거 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야. 그런 시간이 아, 참 그래서 되게 그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되게 행복할 때가 다 뭐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사람들하고 현장에 있을 때 참 행복하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예, 그렇죠. 집중 좀 해줘. 진짜 잘 듣고 있는 거야. 딴 생각했던 거야. 아니야. 내가 형 눈 마주치면은 얘기 끊을 것 같아서. 왜냐면 누가 이 뇌 자체가 누가 길게 얘기하면은 아 싫어. 그냥. 형 눈을 마주치면은 뭐가 말 끊는 실수를 할까 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야. 아 몰라. 진짜 그럴 것 같아. 동네 사람 다 들었잖아요. 그 안 들어가고. 아 진짜 뭔지 알겠어. 빨리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현장에서. 아이고 아이 벌써 끊겼어. 하지 마. 아니. 하지 마. 야외 있을 때도 햇볕 좋은 날 모니터 뒤에 있는데 야 참 현장이 너무 잘 돌아가고 막 이러면은 정말 행복하잖아. 그리고 그럼 끝나고서 아 이들과 함께 또 한잔하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되게 즐겁잖아. 근데 그게 참 이렇게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많잖아. 맞아. 형이랑 그때 형 그 어디야 수안보에서 너무 좋았지. 근데 그때 비 올 때 근데 비 오는데 수안보 다 문을 닫아. 편의점만 열어놓고 문을 다 닫았는데 시골이야 문을 다 닫았는데 온천 그 앞에 천막이 좀 내려와 있는 거기에 왜냐면 천막 길지도 않고 바로 앞에 떨어지는데 고개 이렇게 고양이처럼 비 맞은 고양이처럼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데 비가 팍 내리셔 그건 완전히 뭐 그냥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형이랑 그냥 그러고 돼요 말이 길면 아니 아 정말 여기 눈치를 줘요 자꾸 아니 나는 안 하는데 나를 먼저 처마에 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떨어지는데 둘이 앉아서 그냥 그 그림만 나는 계속 생각한 거예요. 아니 거봐 어땠을까? 오빠가 집중을 안 한다는 거야. 오빠 집중해요. 처마도 다 듣고 다 했는데 집중을 안 한다. 아니야 오빠 잘 듣고 있긴 해요. 난 어떻게 하라고? 눈이 시선 처리다. 어디를 봐야 될지 나 영원히 보고 있어야 됐다. 나는 안 보면은 집중 안 한다고 보면은 얘기 끊을라 그러지 이러고 그래서 마무리 짓게요. 마무리 치면 근데 그 처마가 저한테는 이 작품 속에 진짜 좋아. 가장
가장 기억에 팍 남아있는 그 형이랑 무슨 얘기인지 기억도 안 나. 그리고 우린 또 무알코올을 들고 먹는데 그것도 취한 분위기에 취한 거야. 얘기는 아마 그때 뭐 좋은 얘기는 썩 안 했을 것 같아. 분위기는 그런데. 그죠. 예. 아 진짜 행복했던 것 같아 그때. 우리 나이에 형 그 행복 느끼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 아 그런 작은 거에 행복을 느낀다는. 맞아. 근데 분위기가 좀 확실히 작품이 되게 좋은 것 같아. 맞아. 팀워크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진짜 그러니까 거기에 흥행까지 더 되면 좋지만 그 과정이 좋으면은 그냥 그 작품이 되게 사랑스럽죠. 그래 왜냐면은 또 저희도 그렇거든요. 개그 무대 쓰면은 반응이 없어도 우리끼리 정말 완벽했다 생각하면은 야 우리 창피하진 않았잖아. 그렇지. 우리 진짜 열심히 만들고 우리 좋았잖아. 창피하지 마 이런 게 있는데. 어떤 걸 하고 나도 아 이거 아, 맞아. 아, 분위기도 가기도 싫고 막 눈 뜨면 알지 형. 회의도 가기 싫어. 회의도 가기 싫어. 어 맞아. 어. 근데 배우님도 다 이 네 분 다 연극으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까지 계속 이렇게 열정을 주고 사랑을 하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어떤 매력에 그렇게 되셨을까? 무대가 주는 맞아요. 에너지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사실. 객석이 주는. 여기는 그걸 실천을 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떠나가 있어서 솔직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한번 느껴봤거든. 모처럼 그 연극을 하는데 첫 공연 때 내가 이걸 왜 한다고 그랬지? 막 지구멍으로 그러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 아, 그 공포가. 맞아. 근데 이제 첫 공연 끝나고 나서는 그래, 오히려 이런 거지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가는데 있죠. 근데 늘 그 그리워하긴 하는 것 같아요 무대를. 그 숨 쉬고 막 이런 그런 느낌. 저 요즘 파묘하면서 종종 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이제 조금씩은 잊혀져 가고 있잖아. 그 코로나가. 네. 근데 정말로 내가 그리워했던 관객들이거든요. 아 그게 언제 극장에서 우리가 다시 마스크 벗고 이렇게 그런 날이 정말 오기나 할까? 아... 무대 인사를 할 수 뭐 이랬는데 문득 확확 느껴져요. 너무 고맙구나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맞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네, 근데 문득 참. 저도 코빅 할 때 팬데믹 끝나고 처음 객석이 다시 들어왔을 때 그날 울었어요. 그렇죠. 그 박수 소리랑 그 함성 소리를 듣고 그때 그날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코빅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비대면으로 했어요. 비대면으로 모니터로 이렇게 했지만. 그것과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진짜 앞에서 현장에서 막 내가 기대했던 대로 사람들이 쫓아와주고 웃어주고 이런 거를 느끼는 근데 저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콘서트 네, 콘서트 할 때 처음에는 그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그냥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고 저희는 그냥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콘서트를 진행했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팬분들이 갑자기 이벤트를 해주셨어요. 모든 좌석에 우리 응원봉을 다 붙여주셔서 그걸 딱 마지막 비춰주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네, 사랑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상황이 좋아져서 팬분들이 마스크 쓰고 박수 치는 거 듣는 것도 너무 행복했는데 이제 다음에 또 마스크 벗고 함성 소리 들으니까 그때 진짜 온몸이 소름이 끼치면서 무대가 끝날 때까지 힘든 걸 못 느꼈어요. 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그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근데 모두 다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라이브의 매력은 진짜 네. 못 이기는 것 같아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가자. 관객분들이 계셔가지고 저 힘이 났습니다. 또 태생이 광대라 이게 사실은 그런 소리를 맞아요.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게 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진짜 다 무대에서 죄송해요 저만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건 마찬가지인 거죠. 녹화 광대 그게 어디예요? 저게 다 있잖아요. CF 광대 아 너무 웃겨.